323 to 584. Okay. 미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모든 부분들이 지금 짜짓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 위작자의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or a lot of our cases, titanium is a determining factor, and it has tripped up more forgers than any other element. So it is our opinion that this would not qualify as a Jackson Pollock painting. 요 위에 인장은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찍혀 있죠. 그런데 아래 것은 인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I can do everyone. If you were to do it all over again,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One thing is sure. I never take titanium white. 그렇다면 이런 위조를 정확히 적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제프리와 티아고가 위작임을 밝혀내겠습니다. 재작년에 흥미로운 전시회가 성균관대학교 미술관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진품과 위작을 나란히 비교 전시하며 무엇이 위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는데요. 그래서 일단 기자가 전문 감정가에게 왜 위작인지 근거를 물어보았습니다. 위아래로 나란히 걸린 그림, 구도와 화풍 등을 보면 같은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지만 아래 그림은 위작입니다. 근거가 뭘까요? 그림, 서, 글씨, 그 다음에 낙관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데 요 위에 인장은 빨간색으로 정확하게 찍혀 있죠. 네. 그런데 아래 것은 인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여백의 미가 돋보이는 이 부채 그림, 왼쪽에 작은 글씨로 김홍도의 작품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그림엔 없었던 글씨를 후대의 감정가가 덧붙이는 바람에 이름 없는 화가의 진품이 김홍도의 위작으로 바뀐 겁니다.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이 글씨도 가짜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뜻밖의 흰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웬만한 전문가들조차 깜쪽같이 속이는 위작들. 그 중에서 진짜를 가려내려면 남다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 사례는 더 교묘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위를 판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는데요. 정말 어떤 과정을 겪어 찾기 어려운 위작을 찾아내는가요? 이 두 사람은 뉴욕 미술법의학 감정원의 티아고와 제프리입니다. 자, 이 작품은 잭슨 폴락의 작품인데요. 뭐 아니면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작품이죠. 하지만 사실 이건 위작입니다. 여기 제프리와 티아고가 위작임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위를 판명합니다. 잭슨 폴락은 미국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추상화가라고 평가되는데요. 그의 최고의 수준의 작품은 바로 이렇게 흘리고 뿌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그림이 잘 보존된 건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1,300억 정도 되는 거죠. 폴락의 작품들은 워낙 난해한 추상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라해보죠.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위작 판정 요청만 수백 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품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우선 첫 단계는 provenance research입니다. 소유 및 거래 기록 같은 작품의 역사를 추적하는 건데요. 작품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소유 당시의 스토리 같은 그런 단서들을 면밀히 추적합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의 모든 기록과 역사를 조사하는 거죠. So this is one of the most fascinating documents that I've ever seen. 이 서류는 왜 현 소장자에게 폴락의 작품이 소유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This is problematic in all these different ways. The fax has no number. Dr. Armin Hershkovitz cannot be referenced. There's no record of a tear gallery in Dover, New Jersey. Then he says he acquired this painting in 1955 after Pollock died, but he didn't die until 1956. So for all these reasons, this is an incredibly unreliable and deceitful document.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작품들과 일관성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화가들의 대부분의 소스는 이미 잘 알려진 자료이며 카탈로그는 해당 작가의 종합적인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전혀 그런 매칭 기록이 없습니다. 즉, 출생신고 자료가 없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시각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재료, 즉 제작 당시에 없던 재료와 기법을 찾기 위해 그림을 가까이서 관찰합니다. It's a very, very thin layer. Mm-hmm. Yeah, look at how many colors I count that aren't in the drip layers. 폴락 같지 않다는 거죠. 폴락은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물감을 붓고 뿌리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붓은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붓자국이 여기저기 보여 위작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인인데요. 사실 사인이 없는 현대 미술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So there's no signature here. 사람들 중에는 법적으로 논점을 흐리려고 사인을 안 한 현대 미술은 위조 작품이 아니다 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다음은 캔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주 작은 구멍들이 캔버스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스테이플 작으로 밝혀졌는데요. 작가가 이 작품을 했다는 시기에는 스테이플은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오래되고 낡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때가 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낡고 더러워진 것처럼요. 여기에는 홍차 자국 같은 것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홍차 냄새도 아직 남았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오래된 듯 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는 그런 흔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흔적이 불규칙적이라면 위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사진 촬영과 자외선 촬영입니다. 이유는 작품 속에 스케치나 다른 드로잉 같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건데요. 혹시 전혀 다른 페인팅에 쓰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You see that squared green there? Ah, yes. 근데 우리는 이 촬영 분석을 통해 그림 속에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하도형 스타일은 폴락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외선 촬영을 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 힘든 캔버스 내부의 변화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부분 캔버스를 복원하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찢어놓고 캔버스 뒷면에 이렇게 작은 캔버스로 덧대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사기인 거죠. 단지 이 찢어진 작품들의 복원은 제대로 된 작품의 복원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엑스레이 형광 분석인데요. This handy device that looks kind of like a Star Trek phaser is a really outstanding tool in the field of art forensics. I'm actually emitting a small amount of X-rays onto the surface of the painting. It's exciting the electrons in the pigments there, and that allows this to identify what elements are present. 이 그림에서 채취된 물감의 요소 중에 타이타늄 화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감은 193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그림이 19세기 에드가 드가의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은 100% 위작인데요. 폴락의 작품이라면 충분히 이 물감을 사용을 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 작품이 폴락이 그린 것이 맞을지도 모르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이크로스코피 촬영인데요. 여기서 티아고는 작품 내에 아주 미세한 조각을 추출해서 검사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자연적인 재료에 사용하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물감을 사용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림의 여러 색을 채취하여 라마 스펙트로미터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그림의 물감 물질을 정확히 파악해내고 그것이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인지 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작품에 그 검사를 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모든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아크릴 물감이 있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의 아크릴 물감은 폴락 생존 당시의 아크릴 물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폴락은 주 재료를 유성 라커를 사용했죠. 결론은 위작입니다. 켄 바리니처럼 위조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조라는 것이 매우 다양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금전적인 이유겠죠. 고가의 명화를 뚝딱 만들어서 팔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리지널 명화는 수백 년 동안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돈과 마케팅 노력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켄에게는 그냥 며칠 뚝딱뚝딱 작업을 하면 그만한 가치의 고가의 명화가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켄을 포함한 많은 위조가들에게는 자기들의 그 실력, 모사 실력이 뛰어나다는 그 자긍심 때문에 쉽게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눈까지 속일 수 있는 그 능력은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렇게 위조를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불법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들을 구매하는 그런 미술시장의 확장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 사례를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작품을 구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의 안정성을 위해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름만 따라간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위작을 잘못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 Everyone fell for it. Four decades, hundreds of paintings, millions of pounds. He's probably the most successful art forger in the world. He says there's no one he can't do. I can do everyone. If you were to do it all over again, what would you do differently? One thing is sure, I never take titanium white.